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현재 대구시장 홍준표, 이래저래 하여튼 뭐 매일같이 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이번에 대구 기어 축제 때문에 난리가 났죠. 경찰청장하고 한번 붙었는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유력인사 한 20여 명이면 방금 전에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왜 윤리위에 제소하고 나섰는지 관련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주 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이 남경 이 경찰들이 지금 이 외국인인데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 우리 국내 불법으로 지금 체류하고 있는 이 외국인이요. 난동을 부렸어요. 이 난동을 부렸는데 새벽에 난동 현장에 출동한 우리 여경이 아주 재치 있게 번개로 딱이 테이저 건을 쏴가지고요. 완전히 모로코 이 외국 국적 난동범을 제압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이 보도가요.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정감을, 이 경찰의 이런 여경들의 이 재빠른 재치 있는 이 제압 능력, 굉장히 신뢰를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요, 이 관련 경찰청에서도 지금 표창을 지금 줄 예정으로 있다라고 하는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와 있어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이, 아니, 싱하이밍 대사,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강력히 비판하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할 때의 이재명의 이 표정을요, 관련 이 언론 여러 언론 매체에서 제대로 딱 포착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언론을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웃음, 야, 이게 웃음 나오는 겁니까? 이 국민들한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 표정을 지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요. 웃는 이 이재명의 속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관련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KBS 직원들, 제가 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KBS가 굉장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어디에 김의겸이를 몰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예 말하자면 민원연 이 출신들의 민원연 소속의 말하자면 노조원들이 지금 꽉 잡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추방하지 않고서야 뭐이 공정방송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긴급 성명, 지금 1,080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 긴급 성명 축출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꼭이 많은 제 방송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가능하다면 좀 눌러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이러한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본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뭐, 좀, 정치권 뉴스들이요. 굉장히 핫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참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우리 국내 정치 환경에 급변하는 이 상황을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서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에 아주 뭐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해서 제가 뉴스를 엄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요. 오늘 11시경에요. 이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의 명예교수가 말이죠. 대구 지역의 유력 인사들 한 22명을 모아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홍준표 시장을 징계하라. 그리고 징계만이 아니고 출당시켜라. 이렇게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요, 지금 현재 이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김영기 경북대 명예교수를 비롯해서 홍종흠 전 매일신문 논설주간,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 류시문 전 경북적십자사 회장, 박현재 국민의힘 역사문화특별위원장, 성훈 전 경북고 교장, 이종석 민족중흥회 대구회장과 같은 이 학계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정계 시민사회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입장문을 보면은요, 왜이 갑자기 출당과 이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 주요 이유로 이분들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를 본다고 비판하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를 옹졸하라고 힐난해서 윤석열 정부의 威信을 추락시켰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부가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월권 행위 발언을 해가지고 종북 추사파가 획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운동을 돕는 이적 행위와 해당 행위를 했다. 이거를 갖다가 또 다른 제소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요, 지난달 5월 23일날 국민의힘 대구시 당사 앞에서요, 홍준표 시장을 징계하고 출당시켜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요. 그 당시 성명서에서도 말이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홍준표 시장을 당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 지도부가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재소하겠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직접 재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경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성명서 발표하고 윤리위 재소를 주도하고 있는 김영기 경북대 명예교수의 경우에는요, 조금 뭐이 원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년 전 총선에서 이 홍준표 전 당대표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을 때, 당시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잖아요, 대구시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성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구시당 공동선대위원장을 했던 이 김명기 교수 체면은 정치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뭐 땅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윤리 징계와 출당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향후에도 홍준표 대구시장 소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소환 운동은요, 제가 보기에 뭐 정치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은 법률적으로는 이 소환이 지금 우리 법체계에서는 지금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종의 이 분란을 야기하는 이런 집단 행동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이게 무슨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대구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요, 대구시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출당, 그 다음에 소환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분들의 오늘 이제 긴급 성명, 글쎄요, 대구에서 뭐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려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도 뭐 요즘도 아주 뭐 굉장히 뭐 좋게 얘기하면 무지개 열성적으로 지금 중앙 정치를 전부 활로하고 있는 건데, 이거 뭐 활로하라고 해도 굉장히 힘들 텐데 말이죠, 대구시장 하기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닐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뭐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이거 뭐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 시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시장의 기본 임무는 시장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구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 시장으로서의 예의다. 능력이 많고 자금은 나중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예의는 지금 국민들이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을 갖다가 대구시장으로 뽑아줬지 뭐 국민의힘 중앙정책 개입 매일같이 발언하고 SNS 올리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 그리고 대구 시민들한테도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왜냐하면 평생 중앙정치를 했으니까. 아, 그렇잖아요. 자다가 뉴스 들어도 아 이건 뭐다 다알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인 촉과, 그리고 이제 이런 비판, 비평적 이런 시각과 능력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게 생각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말이죠,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는 상임 고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SNS 입장문 내는 거 시비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상임 고문 자리를 이제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말의 근거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업에 더 충실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그래도요, 매일같이 SNS 올리고 이뭐이 평가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요, 강력한 팬덤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지나친 직설적 이런 SNS 입장문을 내는 것은 좀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구 시정에 더 집중하는 이런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구 시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고요. 그리고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요, SNS에서 보낼 게 아니라 전화나 문자로 뭐 김기현 대표한테 할 얘기 있다, 그럼 김기현 대표한테 하고 보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문자 이런 거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문자나 전화하고,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각 부처 장관들, 시도지사들, 홍준표 시장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직접 하면 될거 아닌가? 그거를 꼭 만인이 다 알게 SNS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 이 방법론. 이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이 중앙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SNS를 내는 거,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더라도 조금, 예, 뭐라고 그럴까요? 간극을 좀, 좀 줄여라. 횟수를 좀 줄여라. 그래서 대구시장의 모습을 더 보여라. 예. 매일같이 중앙정책하려면 왜 대구시장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앉아있지. 저는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말안 하더라도 뭐 홍준표 시장은 뭐 저보다 정치 뭐 100단이나 높은 사람이니까 여북이 잘 알아서 하겠냐마는 종종 많은 충돌을 일으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만 하더라도요.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과 부당성을 떠나서 대구 경찰청장도 정부 녹을 먹고 일하는 공직자잖아요. 이러한 공직자, 더군다나 말이죠. 서울 경찰청의 의견까지 다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장의 입장에서 경찰청장을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뭐 정면으로 달려들고 싸움 닭같이 달려드는 거, 이거는 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 제소, 이런 거는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제소한 분들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 이거를 갖다가 중앙정치의 갈등 요인으로 끌고 오느냐? 그래서 이 성명을 낸 분들도 조용하게, 아니, 대구시장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될거 아니에요. 만나서. 그리고 서울에 와서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얘기하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언론에 직접 성명서를 냈다는 것까지 밝히면서 하는 거, 이건 민주당이 바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갈등 요인은 줄이면 줄일수록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남자 경찰관하고 여자 경찰이 아주 이 뭐라고 할까요? 대응 시나리오를 잘 짜서 이 범인을 기가 막히게 바로 제압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다가 상황 정리가 끝났다.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조선일보에서요, 탑뉴스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바로 경기도 안산에서 지난 6월 17일 날 아침 5시 9분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있었던 이 모로코 국적의 이 불법 체류 외국인의 난동 사건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 이 난동을 부린 이 동영상이 지금 우선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이 난동을 제압한 것은 이 경찰이요. 이제 경찰이 본래 관할 파출소에서 두 명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 제압이 어려우니까 이 증언 지원 요청을 해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파출소에서 이 대여섯 명의 경찰관들이 추가로 현장에 지금 진압 현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진압 경찰들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제압에 나섰는데 이때 이 남자 경찰관은요, 이 곤봉으로 이 팔을 휘어쳤고 그 상황에서 절묘하게 이 여경이 쏜 테이저건이 아주 명중을 시켰어요. 테이저건의 명중을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제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지금 이 영상 제가 올렸는데요. 이 외국인이 이 옷을 벗은 외국인이고 이 경찰이 이제 이 남경, 여경. 그래서 모로코 국적 20대 후반의 불법 체류자가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KBS 뉴스에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영상을 제가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는 점 KBS 측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잖아요.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 한 1분짜리 이제 영상인데요. 이렇게 옷걸이까지 벗어 제끼고, 예, 여유 있게 담배까지 지금 피우고 있어요. 여유 있게 담배까지 피우고 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 경찰이 지금,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남자 경찰이 이렇게 몽둥이를 그때 바로 이 여경이 테이저건을 쏴가지고 이 범인을, 지금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지금 흉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른손에 흉기를 든 오를 이 남자 경찰이 권봉으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착하게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동원된 경찰들이 즉각적으로 달려들어서 이 외국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동을 부린 이 경위에 대해서, 이 과정, 이 배경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테이저 건은요. 지금 이게 이제 테이저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명 전기 충격기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 테이저 건 아주 간단한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이 전기 침을 쏴가지고, 이 전기 침에 이제 전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신체를 갖다가 전기가 몸에 통하니까 그냥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제압하는 데 쓰는 일종의 이제 호신용 총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요. 그렇게 이 테이저건이 비싸지도 않아요. 뭐 한 16, 17만원, 뭐 한 20만원 정도 되면은 이 테이저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신용으로도 이 테이저건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할, 그러니까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이 선부파출소 소속 두 명이 이제 외국인들이 싸우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신고를 받고서 현장에 달려갔고 여러 차례 투항을 권고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투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벌어져가지고 한쪽 손에는 흉기를, 다른 한쪽 손에는 양주병을 들고서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근데 투항 권고에 응하지 않으니까 인근 파출소에 있는 6명이 추가로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체포작전에 돌입을 해서 남경 최문우 순경은 이제 이 범인이 눈치채지 않게 이 바로 이 장봉을 사용해서 오른손 무기를 든 손을 내리쳤고, 그러니까 이제 흉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경이요. 발로 이제 이 범인이 달아나오니까 바로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쓰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명중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테이저건은요. 카트리지가 딱 한 발만 장전되어 있어서 만약에 명중이 안 되면요. 새로 장전해야 되고 새로 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압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이 정확하게 명중하는 바람에 제압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잡아보니까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모로코에 있는 형이 최근에 사망했는데 강제 출국을 당하고 싶어서 이웃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경기 남부청에서는요. 안전한 권고장치를 펼친 유공으로 이 두 이 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한테요.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박수를 받을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경찰에 이 좋은 이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김기현 대표의 연설. 그야말로 이재명의 싱하이밍 대사의 이 그야말로 신사대주의적 굴욕적 이 만찬 관련 이거를 갖다가 단단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단단하게 비판을 했는데 비판할 때 이재명의 모습을 카메라가 포착을 했어요. 이재명이 얼굴 웃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비웃고 있는 얼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반성을 해도 시원찮은데요. 이렇게 지금 김기현 대표 열받아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있는데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애써 아예 못 들은 척 하려고 뭔가에 골몰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거 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골몰, 애써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아예 옆에 있는 정청래를 쳐다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전혀 관심이 없는 척 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김기현 대표의 강한 이 비판에 대해서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 고민정이라든가 정청래 이런 의원들이 지금 비웃고 있는 또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그리고 여기 이제 이재명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 고개를 옆으로 살짝 제끼고 말이죠. 태연한 척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이재명이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언론에 이제 포착이 돼 가지고요. 전부 다 지금 언론을 도배하고 있어요. 어제. 자, 맨 먼저 비웃는 모습. 다시 한번요. 뭔가에 못 들은 척 하려고 고개를 푹 쳐박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정청래, 지금 옆자리에 정청래는 안 보이는데요. 이 모습들. 그리고 또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이렇게 지금 뭐 송갑성, 정청래, 그 다음에 고민정, 이렇게 뭐 이런 의원들이 지금 비웃고 있는 이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이거를 보면은 지금요, 이번 이재명이가 싱하이밍을 만나서 보인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게 이게 외교이냐? 예, 외교인가? 이거야말로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다. 사대주의자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이때 이재명이가 입을 굳게 다문 표정으로 이 무표정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러다가요 살짝 이제 웃음을 웃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또 아까 이 불법 처리 외국인 난동 치는 장면이고요. 자, 이 민주당의 이 아무리 자 아무리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그리고 딴짓하는 그리고 비웃는 이재명. 그리고 비웃는 민주당 의원들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상황 인식이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열받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비웃다니요. 그러니까 이김 대표가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이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냐? 이제는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 존중받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와라.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 이러한 지금 연설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KBS 직원들이 지금 무능한 무책임한 경영진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긴급 성명은요, KBS 직원 1,082명, 그러니까 한 4,042명 중에서 한뭐그 20~30% 정도의 직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무능에 편파적인 방송만 일삼고 있는 사장과 그리고 이사진은 총사퇴하라. 이러한 긴급 성명을 내놓았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KBS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요. KBS 노조가 이제 한 3개쯤 된다고 하는데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본부 노조가 있고요. KBS 노동자 제1노조는 우리 이제 보수파들의 생각하고 같은 보수 노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우리 보수 노조하고 이 언총하고 지금 합쳐져 가지고 합쳐서 이 KBS 새로운 방송투쟁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송투쟁위원회에서의 핵심은 김의철 사장과 현이 민노총 이 추종파들 경영진들을 좀어이 그만둬라. 이제는 내려놔라. 이러한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조화투쟁도 벌인 바 있어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화투쟁을 벌여가지고 그야말로 수일 내에 수백 개의 조화가 답지가 돼서요. KBS 공동투쟁위원회의 이런 투쟁 노선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게 바로 KBS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장 퇴출을 위한 지금 서명운동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이 1,080여 명이 퇴진 요구 성명에 하루 만에 이렇게 1,080여 명이나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이 성명문 내용을 보면은요, 현재 KBS 위기는 현 경영진의 편파 방송과 무능경영에서 비롯됐다. 이들의 퇴진 없이는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지금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영방송 KBS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비상한 결단과 과감한 행동이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의철 사장의 퇴진과 이사진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성명을 내놨어요. 그러면서요, 이새 KBS 공투위는요, 김 사장은 경영자로서 무능했고 평사 편파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KBS는 곳간은 비었고 곰팡내로 넘쳐나게 됐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현재의 KBS 위기를 해결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위기 원인을 제공한 자가 어떻게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동안에 김희철 불공정 방송 무능 경영을 견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은폐 방치했으니 당연히 총사퇴로 책임을 져라. 그리고 이 부끄러운 KBS의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공정 방송에 관한 긴급한 조치를 펴고 편선과 경영을 비상하게 변화시켜라. 이 모든 노력의 첫 단추는 사장 퇴진과 이사진 총사퇴에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KBS 본부 여기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경영진 이거를 갖다가 우리 일 KBS 일 노동조합 KBS 노조라고 하죠 흔히 그리고 이제 이 언총과 연합한 이 KBS 그새방공어새 공동투쟁위원회
반드시 우리 국민의 상당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기에 성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KBS 직원들은 전원 참여를 해서요. 반드시 김희철 사장의 무능성, 그리고 이 편파성 이 보도, 이거를 시정 조치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